달성했다. 처음 올 때는 잘 살아남자였는데 잘 살아남았습니다. 또한 남들은 호주 한 바퀴 여행하기도 힘들어하는데 저는 호주뿐만 아니라 여러 동남아까지 해서 네 달을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행도 잘했고 잘 살아남았어요. 그 100% 달성한 건데 그건 추상적인 거고 현실적으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의 모습은 영어 늘었습니다. 왜? 한인업체에서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어는 늘었지만 어디서 어디인가를 가서 제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영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티켓 부킹하고 예약하고 물어보고 찾아다니고 이런 정도의 영어만 늘었었던 거죠. 또한 좋은 경험 많이 했다. 경험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용기를 되게 갖게 됐는데 용기는 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갖게 됐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현실적으로는 배운 것도 없는데 영어도 못하는 게 용기만 무식하게 용기만 갖고 온 거가 되죠. 그래서 그때 벌었던 돈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비자 준비를 해서 호주로 또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학생 비자로 나와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영어 공부 체계적으로 공부했던 게 이제 5개월을 공부해서 영어 성적을 받아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유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원 가서 제가 대학은 어떤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데 영어 성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아 보니까 대학교 제가 갈 만한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학 허가서까지 받았는데 그때 상담했던 유학원의 사장님이 제가 그 지역에서 1년 1년 반 동안 생활했던 걸 다 지켜봤었어요. 왜냐면 카페 운영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서 좀 유명해졌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저를 그렇게 활동하는 걸 지켜보고 저한테 너 한국 나가서 우리가 지금 지점을 차리려고 그러는데 지점장을 해볼 생각이 없냐. 너가 지금 대학을 가가지고 그때가 제가 25살인데 대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하면 28살, 9살이 되는데 너는 대학 졸업하고 나면 대학 졸업장에 영어 받아갖고 29살 때 무엇을 할 생각이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대학을 포기하고 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외국 회사에 외국에서 호주에서 제일 큰 유학센터의 한국 지점장이기 때문에 큰 매력을 느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을 포기하고 한국에 나와서 지점장을 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독립해서 자신의 회사를 또 운영하게 됐고요. 네. 제가 거기서 1년을 일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도우미로 오래 있다 보니까 도와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사업적인 것보다는 좀 진실된 게 학생들을 상대하는 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직원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게 제 마음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마인드 또한 사장님하고 좀 많이 틀렸었고요. 그래서 1년 정도 하다가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제가 직접 회사를 차려서 제 스타일대로 운영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국의 전 직영 사무실에 제가 4개를 가지고 있고요. 호주에 2개의 직영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필리핀에도 하나의 직영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좀 잘 튼튼하게 성장을 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처음 2년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랬던 게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유학원 하면 브로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브로커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학 컨설턴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안내자로서 학생들한테 좀 솔직한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정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학생들이 갔다 오는 학생들이 생기면서부터 소개가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 제 이름으로 회사를 오픈하고 2년이 지나고서부터는 좀 기하급적으로 회사가 좀 빨리 커졌었죠. 네. 자, 이제 본인이 겪은 그런 뭐 인생에서의 그 경험도 그렇고요. 또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도 많을 터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외국 체험을 할 때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양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실 텐데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어머님들이 김장할 때 사용하는 게 포기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사람이기에 불가능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긍지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부딪히시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동안 지내오면서 나이도 어리지만 그동안 지내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저는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어려움을 지금 당장 제가 피하면은 비슷한 어려움이 다음에 또 닥쳤을 때 또 피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어려움을 제가 부딪혀서 이겨낸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한영석 씨의 꿈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은 전혀 틀린 꿈인데요. 전 고아원이나 요양원 같은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던 게 제가 어렸을 때 자라왔던 환경이 좀 어렵게 자랐습니다. 집안도 좀 어려웠었고요. 제가 살았던 집이 13평짜리 무허가 건물에 살았었는데 작년에 재개발이 됐는데 그 집이 2,500만 원 책정이 되더라고요. 2,500만 원짜리 집에서 결혼할 때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삶이었죠. 근데 그런 생활 속에서도 아버님은 고아 두 집을 갖다가 아버님이 맡아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버님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좀 존경심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런 것도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나중에 꼭 고아원이나 요양원 같은 그런 복지 일을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실천 계획이 지금 있는지요? 네, 지금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에 대해서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도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회사를 튼튼하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랑 똑같은 꿈을 가진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인데 그 친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 노인복지센터에서 실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10년 이내에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BS 교육초대석, 오늘은 워킹 홀러데이 전문가 한영석 씨와 함께했습니다. 젊은 날의 도전과 경험은 그 이후의 삶에 큰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혹시 꿈은 있을 때 도전은 꺼려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BS 교육초대석은 봄철 개편을 맞아 EBS 초대석으로 거듭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